정신병은 신병인가? 정신질환. 정신과 내원했을 땐 전 거기 선생님한테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정신을 미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말하는 조현병과 같아. 아, 조현병까지 네. 나왔어. 제가 유체 이탈이 되더라고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대본을 뜬금없이 들고 이 뒤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글 앵커 권혁수입니다. 지난해 영화 파묘 열풍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샤먼, 리얼리티 예능 신들린 연애 등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당이 겪는 일들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병을 앓은 28세 무당 이화도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이화도령이라고 합니다. 반납해서 반갑습니다. 아, 무당이가 나오면 정치 색채를 띠고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건 없으시고. 네, 전혀 무색채입니다. 예, 그렇죠. 이번엔 신점 한 번도 안 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점을 한 번도 안 보셨다고요? 네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만 네. 반면에 뭐 갔다가 실망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결국엔 의심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 여기는 믿을 마음이 없었다. 이제 우리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분이 같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선배실까요? 제가 아마도 학번을 좀 까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저는 공사학번입니다. 아, 공사학번이요?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력학번입니다. 아, 전공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당연히 뭐 정신과 전문의 과정 마치고 클래식 음악을 그중에서도 이제 작곡을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저희 원래 많이들 아시는 그 베토벤이나 이제 모차르트, 브람스 뭐 이제 그런 발음이 약간 좀 재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만 베토벤이랑 뭐라고 하셨죠? 아, 브람스요. 브람스. 근데 약간 유치원 선생님처럼 약간 애들이나 약간 그런 분들 되게 잘 다루고 그런. 제가 정신과 중에서도 소아정신과가 전문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지금 얘기가 네, 약간 소름이었어요. 오, 그래요? 저는... 자, 이번에는 두 분께서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구동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두, 메스. 하나, 둘, 셋. 작두. 부적, 부적맥. 부적맥. 부적맥이 아닌 부적을. 부적맥 원치 않거든요. 근데 부적은 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빙의, 전공의. 전공의. 빙의. 전생, 전세. 전세. 천세요. 아, 전세를 고르셨어? 네네. 전생은 말 그대로 과거고 네. 지나갔고 전세는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전생이요. 전... 누가 도령님이고 누가 의사 선생님이고 아, 그 다른 거는 뭐 잘 알겠습니다. 좀 약간 도령님이 좀 우세한 느낌으로 지금. 아니 뭐 이게 우세를 논하기가 몰라. 또 두고 봐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신병은 신병인가, 정신질환인가. 자, 도령님께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병을 앓았다고. 당시 어떤 증상을?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 이제 뼈만 남게 마르게 되고 우울도 우울인데 무기력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두피가 다 터지고요. 네. 얼굴에 뭐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머리에도 혹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다 터져요. 열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병원을 가보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가봤죠. 근데 뭐 종합검진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봤는데 그냥 뭐 스트레스 아니면 그냥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약간 이런 확실한 진단명이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정신과 내원했을 땐 전 거기 선생님한테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전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응. 지금 뭐 막 뭐 좀 적으셨는데 진단이 나오셨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는 네. 우울증이죠.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네. 인해서 아프다. 근데 우리가 괜히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다, 뭐 마음의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게 정말 그 스트레스가 이런 신체적인 부분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이제 여러 과를 돌다가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종착지처럼 오시는 게 저희 과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네. 갑자기 그 금빛으로 둘러싸인 할머니가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막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구시라고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집에 몇 대 계신 어떤 할머니 여기 와 계신다고 제가 신받을 때처럼 그걸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분 여기 계신다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보이거나
이제 나만 들을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듣거나 이제 정신병적 장애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현병과 같은 경우들. 아, 조현병까지 네. 나왔습니다. 환각.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그런 감각들을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리고 제가 유체이탈이 되더라고요. 유체이탈이 되더라고요. 콩쿨이 이제 대화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이걸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제 몸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체이탈. 네, 뭐 일단은 증상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네. 이제 도령님이 경험하신 거는 또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인증 뭐 이런 증상들로 또 설명을 하거든요. 이인증이요? 네, 내가 네.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더 심해지면은 정말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의학적으로 이게 카테고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증상으로 하는 게 이제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해리성 장애?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중인격 같은 것들이나. 아, 선생님 이중인격이라고 지금 도령님께. 아닙니다. 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도령님께서는 몇 분 모시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열두 신령님이라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을 제가 모셔요. 아 그렇군요. 요 증상으로 유언하셨던 분이 계시기는 하셨어요. 프라이버시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자신이라고 하죠. 네네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고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기는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이화도령님은 약을 먹어도 네. 낫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설마.